안녕하세요, 스마일러입니다. 자, 스마일러에 오늘 새로운 친구들이 입고가 되었는데요. 지금 여기 박스 보시면 이렇게 입고가 되었어요. 일단 1부는 제가 사육장에 넣었는데요. 지금 이 친구들이요. 슈나이더 스킹크. 네, 슈나이더 스킹크라고 해서요. 아프리카 블루텅이라고 보시면 돼요. 아프리카 블루텅인데 진짜 블루텅 스킨커보다는 사이즈가 좀 작게 자라기도 하고요. 블루텅보다 훨씬 순해요. 그리고 보시다시피 색깔이 정말 화려해요. 그래서 키우는 맛도 있고요. 블루텅처럼 잡식이어서 뭐든지 다 잘 먹는다고 알려져 있어요. 활동량도요. 아이들이 블루텅보다는 조금 더 활동적이기도 해요. 근데 혀는 블루텅처럼 파랗지는 않아요. 이 친구들은 일반적인 그 혀를 갖고 있고요. 그 성격이나 외형 뭐 이런 게 다 블루텅하고 비슷하다고 하고 먹성이 정말 블루텅처럼 아무거나 다 잘 먹어요. 자, 이렇게 생긴 슈나이더 스킹크가 지금 스마일러에 좀 입고가 되었고요. 또 새 친구인 이 친구도 입고가 되었는데요. 이 친구는 지금 보시면 머리가 꼭 하트 모양 두상처럼 생겼어요. 그래서 이 친구 이름이 하트만 아가마인데요. 아가마답게 사막형이다 보니까 이렇게 샌들을 깔아서 키우고 있고요. 아주 순해요. 정말 순하고요. 비어디처럼 많이 크지 않고 다 컸을 때 한 20cm 정도 큰다고 하니까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는 친구이기도 해요. 그런데 생긴 거는요, 정말 배는 저는 딱 봤을 때 ET가 먼저 생각났어요. 배는 동글동글, 머리는 하트 모양인데요. 팔다리하고 그 다음에 저기 꼬리가요 아주 가늘어요. 저는 딱 보자마자 첫인상이 ET 같기도 했어요. 이 친구들이 입고가 되었고요. 이 친구들은 지금 제가 박스에서 뜯어서 넣은 거고요. 아직 안 뜯은 친구들을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. 여기는 아직 제가 사육장에 넣기 전인데요. 보시면 이렇게 친구도 왔고요. 지금 이렇게 도착을 했어요. 이 친구들도 역시 하트만 아가마예요. 머리를 잘 보시면 네, 하트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. 근데 저는 이 친구 지금 보세요. 이 친구는 실질적으로 한 마리인 것 같죠? 그런데 이 친구는 한 마리가 아니에요. 왜냐하면 오는 동안 짜자잔, 이렇게 오는 동안 알을 놔버렸어요. 지금 외형상으로는 무정란인 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 보이시죠? 알을 놨어요. 알이 깨지기도 했고요. 깨진 건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 오는 도중에 알을 놨어요. 지금 빨리 분리해서 부화기에 넣어야 될 것 같긴 해요. 무정란인 것 같기는 해요. 자, 요렇게 지금 알까지 놓은 하트 아가마. 이 친구는 알을 놓을 수 있는 친구입니다. 아가마는 색깔로 암수 구별이 된다고 해요. 하트만 아가마는 머리 색깔이 좀 진한 친구들이 암컷이라고 하더라고요. 머리가 색깔이 없는 아이가 수컷이고, 다른 도마뱀하고는 좀 다르게 밋밋한 친구가 수컷이고요. 좀 화려한 친구가 암컷이라고 하더라고요. 자, 이렇게 하트만 아가마가 왔고요. 그리고 새로 또 입고 된 친구, 요 친구. 언제 봐도 눈이 귀여운 친구고요. 소용종답게 아주 작아요. 그리고 외형도 아주 귀여운 친구. 등개코가 입고되었어요. 자, 보이시죠? 이 친구는 여기 꼬리 쪽에 보시면, 엉덩이 쪽에 보시면 여기 하얀색 돌기 같은 게 보이시죠? 이렇게 보여서 수컷. 뭐 여러 마리가 지금 입고됐는데 지금 숨어가지고 다 잘 보이진 않네요. 자, 이 친구는 네, 이렇게 또 요 밑에 들어가야 되나? 여기 무더기로 있는데 다 도망가 버렸어요. 지금 현재 샌드피쉬하고 같이 있긴 하는데요. 둘 다 아주 순한 종이라 같이 있어도 이렇게 무난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. 오호, 이 친구도 약간 등이 배에 알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. 자, 이렇게
자, 요렇게. 자, 듀온 친구들도 입고가 되었답니다. 스마일러에 지금 이렇게 오늘 다양한 생물 친구들이 입고된 걸 영상을 올려요. 그 다음 이쪽에는 살라만드 친구들인데요. 이번에 입고된 개체들은 아니고요. 네, 저저번 주에 입고된 개체들이고요. 살라만드 친구. 이 친구가 이스턴 타이거 살라만드고요. 이 친구가 바드 타이거 살라만드예요. 둘 다 아주 귀엽고요. 미러미나 뒤드러미를 아주 잘 먹는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옹기종기 귀엽게 잘 활동도 하고 있는, 그리고 합사를 했을 때 싸우거나 이런 문제도 없는 아주 아주 착한 살라만드 친구도 입고가 되어 있어요. 오늘 입고된 친구들이 궁금하시다면 스마일러에 놀러오세요. 그리고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